경기 북부에 대규모로 조성되는 운정 신도시는 GTX-A,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 등 교통 호재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난주 운정 신도시 마지막 개발 지구인 운정 3구역에서 대규모 동시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서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는 GTX-A 노선의 본격 공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운정 신도시에서 세 곳의 아파트가 동시 분양에 돌입했습니다. 저와 함께 어떤 아파트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새 아파트는 공통적으로 GTX-A 사업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전망된다는 건데요. 이외에 각 아파트가 내세우는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흥건설의 파주 운정 신도시 중흥 S클래스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으로 지어지는데 17개동 1262세대로 운정 신도시에서 분양을 진행하는 새 아파트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 중흥 S클래스는 생활 인프라와 자연환경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중흥 S클래스는 동시 분양을 하는 단지고요. 7세대가 1262세대로 가장 큰 분양지입니다. 특히 인근 청년부산 수영공원은 물론 일대 미술관, 나의 공연장 오페라 공장 등 대규모 수영 생태공원이 조성 예정입니다. 또 중심 상업시설을 유치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편리한 생활 시설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했고 4베이 설계로 실내 채광과 통풍도 극대화했습니다. 다음은 대방건설의 파주 운정 대방 노블랜드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으로 지어지고 11개동 158가구로 구성됩니다. 파주 운정 노블랜드는 학세권, 특화 설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방 노블랜드만의 차별점은 일단은 지금 그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학세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단지 옆으로는 초등학교, 그리고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 예정이 돼 있고 현재 도서관 부지까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광폭 거실입니다. 지금 이제 거실이 이제 뭐 최대 6.5m의 지금 이제 넓은 광폭 거실로 나와 있어서 지금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거실 안에서 이제 모든 생활 인프라가 다 누려질 수 있는. 이와 함께 각 방은 크기가 달라 고객들이 공간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우건설의 운정 신도시 파크 프루지오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으로 지어지는데 7개동 총 710세대로 구성됩니다. 운정 신도시 파크 프루지오는 동시분양 단지 중 유일한 1군 건설사 아파트로 학세권과 리뉴얼된 프루지오 브랜드가 접목됐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좀 다 도보권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학군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리뉴얼 아파트가 적용된 단지로서 많은 고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더 높아지는 브랜드 가치를 통해서 향후 입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발표의 영향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실수요자들을 위해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동시 분양을 진행하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평균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 수준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합리적인 분양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운정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마다 다른 특징으로 수요자를 공략하고 있는 새 건설사. 12년 만에 대규모 동시 분양에 돌입한 운정 신도시에서 어떤 건설사가 웃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스 뉴스 서청석입니다.